아직까지는 못 챙겨가고 있는데. 아, 그럼 이것도 모집을 하라는 거예요. 짠. 저거에다가.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저의 첫 온라인 팬미팅 스윗노츠의 날입니다. 여기는 대기실. 이제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샵에 갔다가 헤매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붙임머리도 예쁘게 꾸며보고 말씀드린 순간 세인이 왔어요. 안녕. 저의 이번 스타일리스트를 담당해 주었던 이세인. 화이팅! 하지만 그녀는 이제부터 의상 봐야 된다. 호피녀! 귀여워! 오늘 열일! 가을가을하네요. 열일하지만 페이를 받아도 모든 걸 저에게 주겠다느니 정말 바보 같지만 착한 바보. 언니 머리 너무 필요 없다고! 떠나가죠! 밥 묶음 괜찮아요? 느낌이 다르지. 세인이가 밥 묶음 하라 그래서. 그리고 이세인 이 머리는 제가 염색해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당신은? 이세인입니다. 세인이가 머리가 완전 뿌리가 엄청 자라서 이렇게 샴푸로 버블로 하는 이게 있길래 이 톤다운 다크초코를 사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몇 시지 지금? 6시. 6시 좀 넘었는데 9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직 시간도 많아서 이따 7시에 댄서분들이 오시면 함께 리허설도 해보고 대본도 맞춰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상을 픽하고 피팅해보는 중입니다. 이거를 터치에 입을 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입었을 때보다. 근데 또 생각보다 이 옷을 안 입을 줄 알았는데 주문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터치할 때 입어도 될 것 같거든요. 잘한 거. 근데 약간 여기서 보니까 흰색이 되게 튀긴 튄다. 근데 그런대로 발랄한 느낌이 있죠? 전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바지도 원래는 이 청바지를 욕심난 두 개 다 제 건데 이거를 입을지 이 흑청을 입을지 지금 세윤이가 멀리서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어봐. 바지? 갈아입는 거 귀찮아해요. 귀찮아요. 그냥 골라. 토크 때 옷을 한복을 해야 돼서 이걸 바지 이것까지 입으면 토크 때 입어야 했던 옷을 또 한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블라우스 이렇게 원래 토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대로 터치를 추려고 했다가 약간 오프숄더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꿔서 뭐야 이렇게만 하기로 위에만 바꿔 입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흑청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이렇게 나쁘지 않고 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어두운 느낌이 있을까 해서 선택의 폭이 많을수록 고민이 되긴 하다. 역시 스타일리스트란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그죠? 소리 언니가 옷을 갈아입기 싫어하니까 극한 직업. 아니라고요. 나 열심히 입었다고. 저희 집에서 피팅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쇼파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세인이가 계속 언니 샴푸를 입어 아니면 라면만 먹고 하자 해서 라면 먹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착장으로 맞아 네, 곡마다 다른 분위기로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터치를 하면 이걸로 쭉 가도 근데 또 이 위에만 그거 위에다가 그거 한번 입어봐. 그 위에다가 그냥 터치하기 전에 위에만 벗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이 아니고 1분 남을 거예요. 갑자기 이걸로 입었어. 이 블라우스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세인이 거예요. 세인이 블라우스와 세인이네 언니가 빌려주신 액세서리들과 저희가 이번에 쇼핑한 아이템들과 모든 의상들의 콜라보입니다. 이번에 못 보신 분들 아쉽겠다. 아쉽겠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미 공개 마지막에 입는다는 옷. 이거를 너무 길기 때문에 찝을 겁니다. 입맛 찝이 있어. 마치 앵콜 곡대 의상이라고요. 안 흘러내릴 자신 있죠?
갑자기 크롭이 나타났다. 크롭이라서 얘가 좀 너무 길잖아, 좀 애매하게. 그래서 지금 열심히 못 봤어요. 한번 입어보자. 갑자기 이렇게 짧은 게 제작이 완성이 됐대요. 더 그림이 잘 보이긴 하다, 여기가 축소돼서.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여기 목에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진짜 여기를 늘리다시피 해서 목을 집어넣었어요. 머리랑 메이크업이 망가지지 않게. 근데 딱 여기가 딱 묶지 않아서 딱 맞아서 좋긴 한데 여기 목이 좀 답답해지긴 했지. 머리를 이제 포니테일 할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작은데? 언니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말씀하시는 거. 대박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프린팅이 다 보여서 좋긴 하다. 이건 접어야 돼서 프린팅이 안 보여서 아쉬웠거든요. 아니 저희가 맨날 집에서 제가 안경 끼고 처음엔 피팅했어요. 세인이가 제발 렌즈라도 좀 끼고 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극한지검 그랬는데 입어봤는데 뭔가 자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헤매가 얼굴이 완성이 안 돼서 그런다. 근데 오늘 딱 이렇게 헤매하고 왔는데 딱 첫 마디가 확실히 다르네. 찰떡같다. 얼굴이 중요하죠.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눈 이렇게 가리고 아씨 모르겠어. 이상한 것 같은데 렌즈 좀 껴봐. 네, 옷을 갈아입었고요. 15분 남았는데 지금 어디다 꺾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난 끼고 닫았는데 떨어졌어. 귀가 아니야, 떨어진 줄. 아니야 뒤에 꼈지를 안 풀고 그냥 한 거 아니야? 끼기만 한 거 아니야? 정신 너무 없기. 오 이거 굉장히 예쁘죠? 이거 세인이나 언니께서 빌려주셨어요. 나 머리 그거 하고 싶어. 너무 예뻐요. 아까 사인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거려서 마이크에 꾸르륵 들어가는 줄. 이 열심히 하는 이 손길을 보시오. 됐어. 굿굿굿. 나이스 나이스. 재밌네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혼선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희가 주문한 거고요. 이거는 이거 신발도 주문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브라운을 주문했는데 흰색이 없어요. 가로로 찍어야지. 괜찮아요. 귀엽죠? 액세서리 하니까 완성이 됐죠? 세인이가 머리를 꼭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머리도 붙였는데 붙이길 잘한 것 같네요. 오늘을 위한 머리 붙이기였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 최애 착장이에요, 여러분. 화이팅! 10초만요. 영상 10초 남았습니다. 들어갈게요. 3, 2,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스윗노트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40. 12시 반이 넘었어요. 12시 34분이에요. 이렇게 저녁에 팬미팅 했는데 또 해외분들께서는 새벽에도 보고 아침 이른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 그랬죠. 그랬죠.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준비를 해보시면서. 빡세! 그렇죠. 뒤에서 아주 아주 옷 갈아입는데 많은 일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했습니다. 영통하는 거 다들 너무너무 좋았다고 저 주변에 친구들도 보고 감동스. 오히려 자기들이 감동받았다고. 맞아, 좀 울컥했어 뭔가. 맞아, 그리고 재밌었다고. 사랑받는다 소리.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약간 적성을 찾은 것 같으시다면 재밌었다.
처음에 하는데 심장이 막 이런. 언니가 처음 무대 딱 나오는데 뭔가 아 계속 좋아했었던 연예인을 드디어 만난 눈앞에서 본 그런 느낌이 처음으로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래서 팬질을 하는구나.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